안녕하세요. 쿠팡포스트 이치훈입니다. 많은 분들이 카페 창업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참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릿속에 나 언젠가 카페 한번 해볼 거야 이런 생각 하시고 계신 것 같거든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요. 어쨌든 카페를 하시려면은 자기 건물이 있으면 정말 큰 강점이 됩니다. 강점이 되고, 근데 그게 아니면 보통 다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. 어떤 건물에 가서 자기가 임대를 해야 되는 그때 들어가는 보증금이라는 게, 그 보증금이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겠죠. 1,000만 원, 2,000만 원. 그 보증금을 빼고, 보증금 들어간 거는 천차만별이니까 동네마다. 그리고 권리금이라는 것도 없어요. 뭐 일단 대구를 예로 들자면 요즘은 대구는 권리금 붙은 곳들이 잘 없어요. 물론 붙어 있고 정말 힘들게 매장을 해왔기 때문에 손해보고 나가고 싶지 않아서 권리금을 걸어놓지만 잘 거래가 안 되죠. 왜냐하면 장사가 잘안 됐었으니까. 장사 잘 되면 사실 안 넘기고 자기가 장사를 하겠죠. 그래서 보통 권리금이라는 게 있는 식으로 잘 거래가 안 돼요. 오히려 시설 같은 거를 이제 인수하는 식이 되긴 하지만 좋은 자리에는 근데 권리금이 꽤 붙어 있는 편입니다. 요거 두 가지를 빼야죠. 보증금, 권리금이라는 것을 제쳐두고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. 최소한으로 잡으면요, 머신이나 직기류에는 1,000만 원 정도로도 어떻게 할 수는 있습니다. 진짜 싼 머신들을 쓰고. 카페에 있어서 돈이 좀 크게 잡히는 것들이 머신이 있어요. 에스프레소 머신. 에스프레소 머신은 200만 원 근처부터 3,000만 원 이상까지도 있고, 그거 선택에 따라서 또 돈의 폭이 달라지겠죠. 이래서 카페 창업할 때 얼마 듭니다라고 쉽게 얘기를 못하는, 그 사람이 어떤 컨셉과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하겠죠. 근데 머신은 보통 장사가 잘된 테이크아웃점이나 그런 곳들,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커피를 팔아야 되는 곳들은 좋은 머신을 써야 돼요. 적어도 1,500만 원 이상 되는 머신들을 쓰는 게 좋습니다. 그럼 그렇게 나가죠. 보증금, 권리금,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. 그리고 그 다음 조금 비싸게 들어가는 것들이 제빙기나 그라인더 같은 거죠. 그런 것들도 한 200만 원 선에서는 다살수 있어요. 정말 좋은 그라인더도 300에서 400 사이이기 때문에. 그리고 제빙기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. 그렇게 형성이 많이 돼 있죠. 그런 제빙기기들을 제일 싸게 했을 때한 1,000만 원 정도? 머신 빼고 한 800만 원 드는 것.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. 물론 규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. 한 20평대 카페를 예로 들자면 그 정도 될것 같아요.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는 곳이 너무 험하다면 또 가격이 천차만별로 들어가겠죠. 근데 내부가 좀 깔끔하게 돼 있고 건드릴 것들이 많이 없다면, 철거할 것도 많이 없다면 보통 3,0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꽤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대신에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야 되겠죠. 대구에서 오픈하신다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. 근데 다른 지역은 마냥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인테리어 업체는 지역 쪽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이미 좀 유명한 카페들을 한 인테리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비싸요.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내가 원하는 어떤 내 아이덴티티를 잘 드러내줄 만한 업체를 잘 만나야겠죠. 요즘 분위기가 반이잖아요. 커피도 중요하지만. 자, 그렇게 치면 대략적으로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적어도 5,000만 원 이상은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. 그 이하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부분에선가 많이 힘들게 돼요. 근데 제가 저도 사업을 하면서 보지만 1인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한 2,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.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셔야 돼요. 열심히 돈을 모아서 5,0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카페를 오픈하면 그래도 대출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개인이 할수 있을 만한 카페는 만들 수 있는 편입니다. 저는 그래서 5,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